많은 분들이 포스 미드의 전성기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좀 길게 보는 편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 미드의 전성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굉장히 짧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,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의 트렌드를 완전히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, 미국 스니커 문화에는 스니커즈하고 특정 도시를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코르테즈 하면 시카고를, 그리고 에어포스 원 하면은 뉴욕을 떠올리게 되는데, 오늘 보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에어포스 원 중에서도 뉴욕의 비둘기를 표현한 그레이 컬러를 사용했고, NYC라는 이름으로 발매된 온전히 뉴욕을 위한 그런 제품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에어포스 원 미드 제품하고는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. 신발에 관심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아는 디자인이지만은, 최근에 스니커즈에 관심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이 디자인을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998년에 발매된 에어포스 원 미드 쿨그레이 제품의 복강 모델입니다. 1998년 제품하고는 일단 가죽의 재질이 다릅니다. 가죽의 재질이 다르고, 어퍼의 컬러와 수시의 컬러, 그리고 이 스트랩에 사용된 부속품의 컬러가 약간 다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뭐이 제품의 특징은 NIC 로고와 주얼 수우시입니다. 먼저 NIC 로고의 탄생 과정에는 위든 앤 케네디라는 광고회사가 있습니다. 나이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20세기 최고의 슬로건으로 뽑히는 저스트 두잇 광고를 만든 회사로, 1998년 단순 TV 캠페인용 광고로 만들어진 저스트 두잇 광고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,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스포츠의 정신과 문화를 파는 독보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. 저스트 두잇 광고의 성공에 고무된 나이키는 1990년도 초반에 뉴욕만을 테마로 한 캠페인용 광고를 따로 만들기 위해서 위든 앤 케네디에 다시 의뢰를 하는데, 위든 앤 케네디는 뉴욕만을 위한 캠페인용 광고는 기존의 저스트 두잇 광고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견해를 나이키에 전했고, 광고가 아닌 나이키와 뉴욕을 연결하는 로고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면서 탄생한 것이 지금 보시는 이 NIC 로고입니다. 그렇게 해서 탄생한 NIC 로고는 1994년에 에어포스 원 하이 제품에 가장 먼저 사용이 됐고요. 그리고 1996년에 지금 보시는 이 주얼 스우시와 함께 에어포스 원 미드 제품에 사용이 됩니다. 에어포스 원 미드 제품의 디자인에 참여했던 션 맥코넬이 만든 이 주얼 스우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명 볼록이 스우시로 불리는데, 1997년부터 로우 제품에도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이 아는 코르테즈에도 사용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에는 보시는 것처럼 듀브레 장식이 없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1998년 제품의 복강 모델이다 보니까 2007년부터 사용된 듀브레 장식이 이 모델에는 없습니다. 에어포스 원 미드의 전성기를 보통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으로 이렇게 길게 보는데, 저는 한국에서의 에어포스 원의 전성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굉장히 짧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는 뭐 패션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나 나이키 매니아 분들 일부에만 에어포스 원 미드가 유행을 했었고, 2001년 이후에 나이키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컬러의 에어포스 원 미드 제품을 발매를 하면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. 그때부터 이제 그 1990년대 후반의 제품들이 다시 인기를 얻게 된 그런 모델입니다. 이후 꾸준히 발매되면서 인기 있던 제품도 있었지만은 2000년대 초반만큼의 전성기를 되찾지는 못한 그런 미드인데, 나이키에서 40주년을 앞두고 30, 40대에게는 추억을, 10대, 20대에게는 예전 에어포스 원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모델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, 이 제품을 처음 접하는 구독자분들에게는 뭐 구매하라고 선뜻 권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제품입니다. 나이키 에어포스 원 40주년을 앞두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매되는 여러 빌드업 제품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사도 괜찮지만은, 관심 없는데 혹시라도 포스 유행하게 되면은 뭐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제품의 복강 모델이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, 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 정도의 제품은 아닙니다. 앞으로 포스 제품들 예쁜 거 많이 나오니까 관심 없었던 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지 마시고, 고민 충분히 해보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일단 저는 에어포스 원 미드 제품의 이 NIC 로고와 주얼 스우시의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제품은 지금의 트렌드를 완전히 그냥 정확히 벗어나고 있습니다. 먼저 이 포스 미드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트렌드에 전혀 맞지를 않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어퍼에 사용된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그레이 컬러보다 상당히 어둡습니다. 차라리 지금 이 아웃솔 부분에 사용된 이 밝은 그레이 컬러가 어퍼에 사용이 됐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, 이 제품은 지금 반대로 되어 있고, 굉장히 탁한 어두운 그레이 컬러 때문에 신발이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세련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.
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는 일부러라도 좀 에이징된 느낌의 미드솔을 사용을 하는데, 이 제품은 복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징된 느낌의 미드솔이 아니고 그냥 흰색의 미드솔이 사용됐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어두운 그레이 컬러만 더 부각되는 그런 효과만 나왔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으면 그냥 정 사이즈 신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 정도 하시면 좋을 거고요. 그리고 발볼 있고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1업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. 그냥 사이즈 오버해서 뭐 꽈끈하고 신고 그랬을 경우에 이 스트랩 부분이 과도하게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요. 될 수 있으면은 자신한테 맞는 사이즈 선택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.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